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김현판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외로움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, 대충 봤을 때 호텔에서 시작되는 것 같... 누구세요? 내가 호텔 직원인가? 아, 호텔 직원인가 봐. 그렇게 끌고 가는 소리 들려요. 자,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. 아, 호텔에서 이런 거 안 하는구나. 죄송합니다, 손님들! 머리 막혔습니다! 삶은 달걀 시키신 분! 아, 제가 호텔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안 하나요, 호텔은? 뭐, 다 문 잠그고 있네. 아, 당연히 문을 잠그지? 근데 무슨 호텔에 이렇게 먼지가 드라이 아이스 같은, 그쵸? 어, 사람 무섭게. 아, 이거 시급 세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무서워. 어! 왜 열리니? 손님? 손님? 손님 혹시 죽으셨어요? 어, TV 프로그램은 뭐 이딴 걸 보는 거야? 어, 벽은 왜 뜯은 거야? 이씨, 이거 내가 사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? 어, 뭐 저런 벽 뜯는 취미 있는 사람들이 있나봐, 가끔씩. 운영 중단된 호텔 아니냐고요? 아, 그런 말 하지 마요. 시급 못 받잖아요, 저. 어라? 버그인가? 여기 왜 그냥 들어와 주지? 어, 이거 뭐야? 이거 문이에요, 문 손잡이. 문 손잡이가 왜 여딴 데 있지?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잘못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. 자, 테스트방 그런 거. 뭔지 알죠? 잘못 만들었네, 저거. 못 봤어요. 님들 봤어요? 뭐였어요? 아, 뭐야, 궁금하게. 아, 나만 못 봤어. 아, 뭐야, 다시 나와주세요. 유령이었나요? 아, 일단 놀라긴 했는데 못 봤어요.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뇌가 시각을 막았나봐. 못 봤어. 여기 제가 처음 온 엘리베이터인가요? 아닌데? 어, 뭐야. 와, 뭔놈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무섭게 생겨. 와, 근데 진짜 높다. 41층까지 있어요. 어, 누구삼? 아, 반말해 죄송합니다. 누구세요, 손님?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? 아씨, 이거 딸리겠네, 이거 일. 모르고 손님한테 반말했네. 어, 침대가 없어요. 뭐야, 여긴? 여기는 조금 더 싼 곳인가? 침대가 없는 대신 조금 싼 거지. 이거 봐, 이불도 없어, 이불도 생각해보니까. 생각보다 화장실도 없네? 화장실은 어떡하라는 거지? 아, 화장실이 없어서 화나가지고 벽지 뜨는 거 아니야, 아까? 그쵸? 아니, 세상에 침대보다 전등이 더 많네? 뭐 하는 곳이지? 아니, 이 전기세를 아껴서 침대를 사주지. 이 게임 간략하게 스토리 좀 알려달라고요? 좋은 지적이야. 일단 제가 호텔에 들어왔어요. 호텔에 들어온 것까진 좋았는데 그게 끝이에요. 어떻게 좀 이해됐나요?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. 어, 잠깐만! 처음으로 문이 열려있어요. 아니, 미친 호텔 이거 컨셉이 뭐야? 아니, 뭘 말하고 싶은 거지? 이해할 수가 없네, 이 게임은? 아, 주제 드럽게 애매하네. 이거 뭔 게임이지? 아, 네, 이해할 수가 없네.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건가? 아니, 세상에! 한층 내려갈 때마다 놀라기만 하고 뭐 얻은 게 없잖아! 침대도 없고, 뭐야! 아니, 노크는 계속하네. 누구니, 너? 너 진짜 한번 걸려, 너. 어, 내려갈 때마다 어, 뭐야, 문이 이거 끝이야? 헐. 불 꺼졌어요. 저기 사람 있어. 아! 누구세요? 우리 초면일 텐데? 혹시 사장님? 그니까 41층짜리 호텔에 침대가 없었고? 그리고 일단 내가 죽은 거지, 그러면? 아무 키나 눌러서 나가래요. 어떤 키를 눌러도 안 나가지는구만. 게임은 끝날 때까지 마음에 안 드네. 어쨌든 여러분들, 지금까지 외로움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이었는데,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, 호텔에서 죽었어요.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빠이!